날씨가 너무 좋아요. 피크닉을 가볼까요? 바베큐를 챙기고 신이 날 준비를 하세요. 피크닉에 간 친구들이 어떤 모습일지 지켜보도록 해요. 이런 사람은 필요해요. 바로 와우맨. 와우. 모든 것에 감탄을 하고 있어요. 와우맨은 모든 게 좋은가 봐요. 피크닉에 와우. 처음 와보는 것처럼요. 와우. 우와, 이 음료수 좀 봐. 너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바베큐 준비? 나도 볼게. 우와. 운동할 준비 됐나요? 이 남자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요. 피크닉은 어떤 놀이든 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니까요. 여기로 와 얘들아. 누가 내 편 할래? 야, 뭐 하는 거야? 다 망쳤잖아. 이거나 잡아볼래? 이 남자는 장난만 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힘들어하죠. 그건 너무 옛날 스타일이야. 요즘은 선풍기로 불을 키운다고. 무슨 소리야? 전기를 어디다 꽂으려고. 누가 꽂아야 한다고 했어? 하하하. 최악이에요. 너네 쉬고 있어? 이것 좀 봐봐. 저런. 미안해. 근데 이것 봐. 트름트름의 새로운 채널 트름트름 와우래. 여러분과 친구들을 위한 놀랍고 재밌는 영상들. 더보기란을 클릭해서 트름트름 와우에 지금 구독하세요. 저기 왔네요. 해가 나오면 그녀도 같이 나오죠. 태닝 중독. 누구의 피부보다 먼저 태닝을 하고 싶어해요. 날씨가 어떻든 상관없죠. 태닝 중독자는 비가 와도 태닝을 하고 있어요. 응? 비가 온다고? 그래도 괜찮아. 내일 다시 오지 뭐. 결투를 신청한다. 한번 막아보시지. 아악! 갈비뼈에 정확히 들어갔어요. 안 돼. 맛있다. 저는 식물학을 공부 중이에요. 우와, 예쁘게 생겼네. 우와, 이 풀도 예뻐. 희귀종인가? 아름다운 꽃이네. 멋지다. 향기롭기도 하고. 우후, 이건 전혀 좋지 않아. 자연도 더러울 수 있구나. 피크닉 가면 자기가 세상의 모든 악기를 다룰 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얘들아, 내가 기타로 세레나데를 불러줄게. 해볼까? 이건 대체 어디 음악일까요? 안 돼, 못 듣겠어요. 너 다시는 기타 만지지 마. 그럼 우크렐레로 대신 불러줄게. 너가 좋아하는 노래로. 당장 멈춰. 우크렐레를 제발 그만 괴롭혀. 알겠어. 그럼 하모니카가 있지. 그만! 알겠어. 그럼 비트박스로 재밌게 해줄까? 누가 얘 좀 말려주세요. 드디어 조용하네요. 난 너 지금이 제일 좋아. 하이파이브. 사랑하는 사람과 피크닉을 떠나는 건 귀엽고 로맨틱한 일이죠. 하지만 그들의 친구라면 이 로맨스 때문에 피크닉을 망칠 수가 있어요. 넌 너무 귀여워. 너가 더 귀여워.
아기 토끼 같아. 이 볼살 좀 봐. 케밥 하나 먹을래? 아, 해봐 공주님. 우와. 야, 이제 그만 좀 해줄래? 알겠어. 그럼 우리 자리를 옮겨줄게. 야, 아직 잘 보인다고. 알겠어. 그럼 더 멀리 갈게. 야, 계속 나 신경 쓰이게 할래? 그만하자. 더 이상은 못하겠어. 그럼 나는 어때? 스테이크가 정말 맛있게 구워지고 있어요.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 자세히 봐봐. 짜잔! 하하, 놀랬지? 깜짝이야. 고기 다 됐어. 야, 왜 내 거는 흙이 묻어 있어? 너가 아까 만든 거잖아. 맛있게 먹어. 이 친구는 인터넷 중독이에요. 언제나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자연에 나왔을 때도 말이에요. 여기 왜 이렇게 수신이 안 터질까요? 연결이 안 돼요. 이런, 누가 좋아요를 누르는지 봐야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 더 위로 가야 하는데. 오, 여기 좋은 높은 위치가 있네요. 그래도 안 돼요. 서비스를 찾아서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요. 우와, 드디어 연결된다. 어? 오, 엄마야, 여기가 어디지? 길을 잃었나? 도와주세요. 돌아갈래요. 이번 친구는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바베큐 연기가 언제나 어디서나 따라다니거든요. 연기가 다 이쪽으로 와요. 자리 바꿔줘. 여기가 좋네. 안 돼! 연기가 절 따라왔어요. 다시 옮길게요. 그래도 자연은 이길 수 없어요. 연기가 계속 따라오죠. 연기 저주에라도 걸린 것 같아요. 얘들아, 이것 좀 봐. 내가 소방관보다 낫지? 더러워. 그냥 물이야. 하하하. 샤워할 사람. 이 여자애는 깔끔쟁이예요. 자연은 알지 못하는 세균들로 가득하다고요.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관리를 해줘야 하죠. 안녕. 일단 소독부터 해. 고기 좀 먹을래? 소독부터 해야지. 진짜 맛없다. 그래도 안전하니까. 성냥이 없어? 이 돋보기를 써봐. 석기시대처럼 불을 붙이는 거야. 봐, 진짜로 됐지? 어머, 또 속았네요. 이 친구는 피크닉 운이 없어요. 아무도 초대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도 친구들이 어디서 파티를 하는지 알아냈는데요. 안녕 얘들아, 너네 찾아서 정말 기뻐. 미안, 피크닉은 끝났어. 이제 정리하고 가려고. 다음에 봐. 피크닉을 간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어땠나요? 여러분과 친구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범생이, 운동선수, 뮤지션, 아니면 장난꾸러기.
여러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서 오후에 새롭고 재밌는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